CG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임일영입니다. 오늘은 김현진의 신들의 향연 인간의 만찬을 소개합니다. 산다는 것은 먹는다는 말과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먹지 않는다고 하면 그가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일 테니까요. 인간에게 있어 음식은 이렇게 삶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정신문명에 크게 기여한 종교와 신화에서 음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독교의 경우 인류의 시련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데에서 시작합니다. 아담은 생명의 나무를 쥐고 있던 반면 이브는 지혜의 나무를 쥐고 있었지요. 선악과란 지혜의 나무에 달린 과일인데요. 신은 이브에게 지혜의 나무에 달린 선악과를 쥐어주기는 했지만 그걸 먹는 건 금했지요. 결국 그것을 먹었다는 행위는 신을 배반했다는 말이 되겠네요. 이렇게 인류는 먹었다는 행위로 말미암아 지독하게 노동을 하고 자식을 낳고 죽음을 맛봐야 하는 시련을 자초했다는 것이 기독교에서의 음식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불교에서는 어떨까요? 출가한다는 것은 세상의 일에서 거리를 둔다는 것이고 자연이 음식 재료를 다듬고 조리하는 일에서도 손을 떼는 것입니다.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 출가 수행자들은 매일 아침 동네를 다니며 탁발을 했지요. 탁발이란 행위 속에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살생과 시간 낭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도 음식은 좀 까다롭습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따라서 도축한 고기만을 먹는다는 이슬람 전통의 할랄이 그것이지요. 동물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명료한 상태로 신의 이름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도축이 오히려 더 잔인하다는 동물보호단체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직 채식만 주장하기보다는 육식을 가급적 피하고 줄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저자의 주장도 담겨있는 오늘의 책 김현진의 신들의 향연 인간의 만찬입니다.